사드 배치하고 관련해서 중국이 아주 장난을 이제 시작을 슬슬 합니다. 근데 이런 중국의 장난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 그만일 것을 온 언론부터 정치권이 나서서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정치 갈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만을 골라가지고 사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말 국내 한 방송사 기자를 통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냐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사드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면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1일날, 김 의원 사무실에 CCTV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했고, 2일날 CCTV는 양국 국민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김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김 의원은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요, 실제 인터뷰에서는 양국이 모두 냉정하게 대응하고 중국이 반한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이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서 보도해 놀랐다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CCTV는 김 의원의 인터뷰와 함께 사드 배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의 수요와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의 이하 신화사 통신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인민일보는 야당의 중국 전문가로 평가받는 더민주 박정 의원에게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은 박 의원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요, CCTV 기자에게서 사드 인터뷰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은 주 의원은 이런 어떤 이 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편집 왜곡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교 문제라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CCTV는 다른 이 국민의당 의원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떼놈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야당 의원들 중에도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요. 저는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야당 의원은 중국의 TV나 중국의 이 통신, 중국의 신문사에 나서서 이 한국을 욕하는 이런 인터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의원이 있으면 전 국민이 나서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도요, 이런 중국의 여론 공세에 경계령을 내리고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자, 우리끼리 내부에서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 그것도 정말 기가 찬 일이지만, 그까지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방송에까지 나가서 한국을 씹어대는 이런 인간들은 진짜 국가반역법이나 애국자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형을 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자, 이 더민주당 의원 6명이요. 김용호,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이 사람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8일부터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야당이지만 국익을 생각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말없이 듣고 우리가 의견을 낼 때는 양국 국가 이익을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거다.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잘못하면 또 이용당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당에서도 의원들이 사드 찬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되 중국과 접촉할 때는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자, 소병훈, 손혜원 등은 경북 성주를 방문해서 사드 반대 활동을 했고, 이 지도부의 성주 방문 자제 요청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못할 상황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과함도 찔렀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중 의원들에게 가급적이면 학자나 민간인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대중국 협상을 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중국 당국자가 너희 국민도 절반 이상이 천안함이 북한 의뢰에 침몰당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느냐고 말했답니다.
자, 중국 가면요. 이 여섯 명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띄워줄 겁니다. 자, 술 먹고 밥 먹을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풀렸어요.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애초에 중국을 왜 갑니까? 중국에 가서 대화를 해서 중국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갑니까? 저 공산당인 지도부에 따라서 학자하고 교수고 전문가부터 인터넷 언론까지도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통제되는 나라 아닙니까? 가서 사고 제대로 한번 치보십시오. 자, 인민일보가요, 한국 교수들한테도 기고문을 청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데요. 아주대 김홍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민일보로부터 사드 기고문 청탁을 받고 글을 보냈으나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기고문을 싣지 않기로 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답니다. 글의 성격이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김 교수의 기고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 무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한반도에 무력 통일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대중무역이 아닌 대북한령으로 한정하려는 노력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민이 지닌 안보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중국의 주문에 맞추지 못했다고 퇴짜를 놔버린 거겠죠. 자, 지금 중국의 입맛에 맞는 짓거리를 이렇게 응해주는 한국의 교수,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데요. 참 나라 꼬라지 어떻게 외국에 비춰질지. 자, 오늘 이제 이 언론에 보면 사드 배치 한국 경제 영향력 해가 제목만 봅시다. 중 사드 경제 보복 조짐, 유통업계 제2 만우절 파동 우려에 전전 긍긍, 제2 메르스 파동될라 중국 움직임에 면세 업계 긴장, 중국 진출 외식업체 사드 영향, 중국 사업 리스크 추가되나 먹구름, 규제도 안 들어갔는데 중추절 면세점 단체 예약 20% 감소, 중국 사드 보복 시작, 잘 나가는 K뷰티 타깃 될까 초긴장, 중국의 뒤끝, 한국 화장품 공격에 한류 행사 줄줄이 취소, 중국의 무역 보복, 가랑비에 옷 젖는 국내 중소기업, 사드 후폭풍에 엔터 드라마 주식 연일 하락세, 한중 사드 갈등에 IT 비즈니스 먹구름, 중국 연일 사드 공세, 한류 스타 희생양대도 중국 책임 없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한류 콘텐츠 규제 보복성 아니길 바란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아주 떼놈들 방식으로 지저분하게 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지금 중국의 사드에 대한 이런 보복들이 방송,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뭐 케이팝, 한류 이런 쪽에 주로 엄살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부 관계자의 중국 방문이 거절당했다는 둥, 그 다음에 지금 제작 협의 중인 방송 콘텐츠가 중단이 됐다는 둥, 계약이 지연되고 있거나 출연이 중지되었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입니다. 자, 뭐, 그리고 지자체가 중국하고 교류 행사가 뭐, 잠정 중단됐다는 등 중국의 정의 각 방송국들이나 언론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기는 거다. 또, 중국의 반항 기류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편성 자체를, 한국 드라마 편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포탈 등에서 이 반한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거부 운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짓을 하는데요. 자, 그동안에 한국 정부의 친중 분위기에 기대어서 재미 좀 봤으면 허리 날도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국 정부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호라는 것이 서로 간의 이익이 되어서 차근차근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중국 보고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라. 북한을 완벽하게 제재를 하면 중국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중국이 우리 보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라. 주한미군 철수시키라.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구도에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사드 배치하지 마라. 전시작전권 이양해라.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할수 있습니까? 서로가 할수 없는 거는 명백한 거예요. 그 와중에서 할수 없는 거는 그래요.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교류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지나치게 중국을 놓고 서로 간에 말입니다. 예? 빨아주고 띄워주고 지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일이 된거 아닙니까? 자, 그 과정에서 재미본 대기업들, 재벌들, 또더 나아가서 이런,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극히 한정된 몇개 품목이 70%가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품이니, 면세품이니, 뭐 관광이니, 한류니, 연예인이니, 엔터테인먼트니, 요 사람들 몇 명이죠? 저들 잘볼때 국민들과 나눠 가졌습니까? 왜 이제 저들을 흠살들면서 국민들 보고, 예? 마치 사드 반대에 같이 동참해라는 듯이 협박하고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거는요, 원래 북한 가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한다고 몰려갔다가 지금 다 접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무역한다고 한때 어지간한 사람들 다 친북 인사들한테 건대어서 북한에 물건 갖고 와서 팔아먹는다고 난리들 쳤지요. 다 접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통닭집부터가요, 새집 열면 두집 망하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리스크를 갖다가 재미 어지간히 봤으면 입좀 쳐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랑 인간들 웃깁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납득할 만한 답조야. 이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이 뭡니까? 미국이 강요해서 죽지 못해서 사드 갖다 놓는데 우리 마음은 너한테 있다. 내가 미국에 몸은 좋지만 마음은 중국에 있다고 속을 까뒤집어 보여줘야 납득할 만한 답입니까? 정말로 전문가라는 새끼들도 이거 미친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분별하게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여론이 왜곡되고 호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에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은 없습니다. 너네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라는 것이 중국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이지요. 자, 중국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러는데 이 시작 때부터도 발발발발 들고 앉았습니다. 정말요, 옛날에 속국 근성들이 오라, 우리 이걸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이라 그랬습니다. 중국놈들이요, 동이족입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입니다. 자,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굶어도요, 양반은 죽는 소리를 안 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양반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들 속성 중에 오랑캐 근성이 몸에 배였습니다. 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뭘 어떻게 중국을 납득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저는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국하고 한중 간에 실질적으로 놓여 있는 현실을 넘어서 지나친 형태의 물고 빨고 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요, 아주 드라이하게 실리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교류하면서 중국의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할수 있는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와중에 참 중국도 달래야, 러시아도 달래야 바쁘신데요. 다음 달 2, 3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동방 포럼에 가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사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이번에 이 낮은 화산에 대한 한국의 투자,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국회 도발 이후에 논의가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는 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압박하고 대화나 외교로 해제를 하자라는 입장을 했지만은 지금은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쪽에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해서 우리가 극동 지역 투자를 유치하려는 러시아의 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러시아가 박 대통령을 부르는 이유는요. 시진핑이 작년 9월 3일 날박 대통령을 불러서 천안문 망루에 세워서 주변국들의 미끼로서 두고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했듯이요. 사실 그때 후유증이 사드 배치 부분에 온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러시아가 봉으로 세워가지고요. 다른 일본이나 중국, 아세안 이런 나라들의 미끼를 쓰려고 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 이건 전적으로 러시아가 저그 나라 돈으로는 극동을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 한국을 봉으로 끼워서 또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거가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는 거니까 이전보다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는 말안 하고 약간은 낮추겠죠. 그렇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가는데 반대고요. 가봤자 또 말릴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낮은 화산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이게 참여하기로 했는데, 자,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단이 되었죠. 자, 러시아는 나진하고 화산, 화산은 러시아 도시고, 나진 선봉할 때 나진은 북한의 도시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하는데 한국이 참가해서 돈 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안 가기로 한거 가기는 가대요. 러시아한테 분명한 선을 긋고 돈줄 대야라는 데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하지 말고 오길 바랄 뿐입니다. 사에 나서서 이 한국을 욕하는 이런 인터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의원이 있으면 전 국민이 나서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도요, 이런 중국의 여론 공세에 경계령을 내리고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자, 우리끼리 내부에서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 그것도 정말 기가 찬 일이지만 그까지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방송에까지 나가서 한국을 씹어대는 이런 인간들은 진짜 국가반역법이나 애국자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사형을 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자, 이 더민주당 의원 6명이요. 김용호,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이 사람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8일부터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야당이지만 국익을 생각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말없이 듣고 우리가 의견을 낼 때는 양국 국가 이익을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거다.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잘못하면 또 이용당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당에서도 의원들이 사드 찬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되 중국과 접촉할 때는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자, 소병훈, 손혜원 등은 경북 성주를 방문해서 사드 반대 활동을 했고, 이 지도부에 성주 방문 자제 요청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못할 상황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과음도 질렀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중 의원들에게 가급적이면 학자나 민간인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대중국 협상을 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중국 당국자가 너희 국민도 절반 이상이 천안함이 북한 의뢰에 침몰당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느냐고 말했답니다. 자, 중국 가면요. 이 6명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띄워줄 겁니다. 자, 술 먹고 밥 먹을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풀렸어요.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애초에 중국을 왜 갑니까? 중국에 가서 대화를 해서 중국을 설득시키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갑니까? 저 공산당인 지도부에 따라서 학자하고 교수고 전문가부터 인터넷 언론까지도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통제되는 나라 아닙니까? 가서 사고 제대로 한번 치보십시오. 자, 인민일보가요, 한국 교수들한테도 기고문을 청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내용만 지사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데요. 아주대 김홍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민일보로부터 사드 기고문 청탁을 받고 그 입 좀 쳐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나 인간들 웃깁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납득할 만한 답조야. 이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이 뭡니까? 미국이 강요해서 죽지 못해서 사드 갖다 놓는데 우리 마음은 너한테 있다. 내가 미국에 몸은 좋지만 마음은 중국에 있다고 속을 까뒤집어 보여줘야 납득할 만한 답입니까? 정말로 전문가라는 새끼들도 이거 미친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분별하게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여론이 왜곡되고 호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에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은 없습니다. 너네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라는 것이 중국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이지요. 자, 중국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러는데 이 시작 때부터도 발발발발 들고 앉았습니다. 정말요, 옛날에 속국 근성들이 오라, 우리 이걸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이라 그랬습니다. 중국놈들이요. 동이족입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입니다. 자,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굶어도요, 양반은 죽는 소리를 안 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양반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들 속성 중에 오랑캐 근성이 몸에 배였습니다. 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뭘 어떻게 중국을 납득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저는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국하고 한중 간에 실질적으로 놓여있는 현실을 넘어서 지나친 형태의 물고 빨고 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요, 아주 드라이하게 실리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교류하면서 중국의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할 수 있는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와중에 참 중국도 달래라, 러시아도 달래라 바쁜신데요. 다음 달 2-3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동방 포럼에 가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사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이번에 이 낮은 하산에 대한 한국의 투자, 이걸 갖다가 그 지난번에 국회 도발 이후에 이 논의가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는 이 러시아가 북한에 핵을 보내서나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기고문을 실지 않기로 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 성격이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김 교수의 기고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 무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한반도에 무력 통일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동북아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대중국이 아닌 대북한형으로 한정하려는 노력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민이 지닌 안보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중국의 주문에 맞추지 못했다고 퇴짜를 놔버린 거겠죠. 자, 지금 중국의 입맛에 맞는 짓거리를 이렇게 응해주는 한국의 교수,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데요. 참 나라 꼬라지 어떻게 외국에 비춰질지. 자, 오늘 이제 이 언론에 보면 사드 배치 한국 경제 영향력 해가 제목만 봅시다. 중 사드 경제 보복 조짐, 유통업계 제2 마누라 파동 우려에 전전 긍긍, 제2 메르스 파동 될라 중국 움직임에 면세 업계 긴장, 중국 진출 외식업체 사드 영향, 중국 사업 리스크 추가되나 먹구름, 규제도 안 들어갔는데 중추절 면세점 단체 예약 20% 감소, 중국 사드 보복 시작, 잘나가는 K-뷰티 타기 될까 초긴장, 중국의 뒷끝, 한국 화장품 공격에 한류 행사 줄줄이 취소, 중국의 무역 보복, 가랑비에 옷 젖는 국내 중소기업, 사드 후폭풍에 엔터 드라마 주식 연일 하락세, 한중 사드 갈등에 IT 비즈니스 먹구름, 중국 연일 사드 공세, 한류 스타 희생양 대도 중국 책임 없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 한류 콘텐츠 규제 보복성 아니길 바란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아주 떼놈들 방식으로 지저분하게 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지금 중국의 사드에 대한 이런 보복들이 방송,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뭐 케이팝, 한류 이런 쪽에 주로 엄살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부 관계자의 중국 방문이 거절당했다는 둥, 그 다음에 지금 제작 협의 중인 방송 콘텐츠가 중단이 됐다는 둥, 계약이 지연되고 있거나 출연이 중지되었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입니다. 자, 뭐 그리고 지자체가 중국하고 교류 행사가 뭐 잠정 중단됐다는 둥, 중국의 정의 각 방송국들이나 언론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기는 거다. 또 중국의 반항 기류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편성 자체를, 한국 드라마 편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의 포탈 등에서 이 반한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거부 운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짓을 하는데요. 자, 그동안에 한국 정부의 친중 분위기에 기대어서 재미 좀 봤으면 흐린 날도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국 정부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호라는 것이 서로 간의 이익이 되어서 차근차근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중국 보고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라, 북한을 완벽하게 제재를 하면 중국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중국이 우리 보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라, 주한미군 철수시키라,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구도에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사드 배치하지 마라, 전시작전권 이양해라,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할 수 없는 거는 명백한 거예요. 그 와중에서 할 수 없는 거는 그래요.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교류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지나치게 중국을 놓고 서로 간에 말입니다. 예? 빨아주고 띄워주고 지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리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과정에서 재미본 대기업들, 재벌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극히 한정된 몇 개 품목이 70%가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품이니 면세품이니 뭐 관광이니 한류니 연예인이 엔터테인먼트니 요 사람들 몇 명이죠? 저들 잘 볼 때 국민들과 나눠 가졌습니까? 왜 이제 저들을 음살 들면서 국민들 보고, 예? 마치 사드 반대에 같이 동참해라는 듯이 협박하고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거는요, 원래 북한 가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한다고 몰려갔다가 지금 다 접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무역한다고 한때 어지간한 사람들 다 친북 인사들한테 건대어서 북한에 물건 갖고 와서 팔아먹는다고 난리들 쳤죠. 다 접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통닭집부터가요, 세 집 넘으면 두 집 망하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리스크를 갖다가 재미 어지간히 봤으면. 사드 배치하고 관련해서 중국이 아주 장난을 이제 시작을 슬슬 합니다. 근데 이런 중국의 장난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 그만일 것을 온 언론부터 정치권이 나서서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정치 갈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만을 골라가지고 사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말 국내 한 방송사 기자를 통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냐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사드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고 이 사드 보복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면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1일날 이 김 의원 사무실에 CCTV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했고 2일날 CCTV는 양국 국민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김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요. 실제 인터뷰에서는 양국이 모두 냉정하게 대응하고 중국이 반한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이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서 보도해 놀랐다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CCTV는 김 의원의 인터뷰와 함께 사드 배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의 수요와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의 이하 신화사통신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인민일보는 야당의 중국 전문가로 평가받는 더민주 박정 의원에게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 의원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요, CCTV 기자에게서 사드 인터뷰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은, 주 의원은 이런 어떤 이 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편집 왜곡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교 문제라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CCTV는 다른 이 국민의당 의원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이런 개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떼놈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야당 의원들 중에도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요. 저는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야당 의원은 중국의 TV나 중국의 이 통신, 중국의 신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요. 실제 인터뷰에서는 양국이 모두 냉정하게 대응하고 중국이 반한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이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서 보도해 놀랐다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CCTV는 김 의원의 인터뷰와 함께 사드 배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의 수요와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의 이하 신화사통신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인민일보는 야당의 중국 전문가로 평가받는 더민주 박정 의원에게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 의원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요. CCTV 기자에게서 사드 인터뷰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주 의원은 이런 어떤 이 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편집 왜곡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교 문제라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CCTV는 다른 이 국민의당 의원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이런 개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떼놈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야당 의원들 중에도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요. 저는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야당 의원은 중국의 TV나 중국의 이 통신, 중국의 신문사에 나서서 이 한국을 욕하는 이런 인터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의원이 있으면 전 국민이 나서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도요, 이런 중국의 여론 공세에 경계령을 내리고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자, 우리끼리 내부에서 박이 터지게 싸우는 것, 그것도 정말 기가 찬 일이지만, 그까지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한국의 정치 갈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만을 골라가지고 사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말 국내 한 방송사 기자를 통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냐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사드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고, 이 사드 보복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면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1일날 이 김 의원 사무실에 CCTV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했고, 2일날 CCTV는 양국 국민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김 의원의 발언을 소개. 사드 배치하고 관련해서 중국이 아주 장난을 이제 시작을 슬슬 합니다. 근데 이런 중국의 장난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 그만일 것을 온 언론부터 정치권이 나서서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